이명박 유족 폐단과 내외 호전광들은 대국성으로 인한 우리 민들이 피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해상상격훈련이요 포사실탄사격이요 하면서 어느 하루도 본지지 않고 하향 내풍기는 전쟁연습에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명백히 말하건대 기리절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전면 도전이며 로봇적인 파괴 행위입니다. 지금 미지아 남선 계례 허승강들은 감히 전원 높은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려고 악마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들이 신성한 우리 강토에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우리 영적 조선인민 장군들은 망고의 역적 이명박이는 물론이고 대양근도에서 선불질을 해다는 미제와 구추동 세력까지도 성들이째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고 저 금수산 대양군들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 장군님께 조국 통일의 보고를 올리겠다는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